이번 영상을 보면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돈을 벌려면 반드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알면 알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모르면 모를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본시장의 시스템도 모르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도 모르면서 과감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다. 뭘 알아야 동행도 하고 대리 경영도 할 수 있다. 시장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면 백날 같이 간다고 해봐야 동행이 아니라 걸음지고 장에가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기업을 평가하지 못하니까 남이 사면 사고 남이 팔면 파는 뇌동매매를 반복한다. 99% 실패하는 방식이다. 실패를 해도 그것을 되돌아보고 분석할 지식이 없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주식시장에는 경제 지식으로는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가득 몰려있다.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지식도 없이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내 돈 먹어라 하고 던지는 것과 같다. 주식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내년에 이런 주식이 뜰 거라고 하거나 하기만 하면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책은 거들떠보지도 마라. 이제 막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는 독자들은 차분하고 쉽게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책들을 읽어야 한다. 최소한 그런 원론적인 책 5권, 6권은 읽어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한 사람이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연구하고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이 담겨 있다. 책을 통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독서 역시 동행하듯이 읽는다. 저자와 동행하면서 그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정말 행복이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주식이나 경제 관련 책만 읽는 것을 경계한다. 의사가 의학서만 읽으면 환자들의 마음을 알 수 없고 기술자가 공학서적만 읽으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의학과 공학이 사람보다 중심에 설 수는 없다. 주식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만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증권사 직원들이 부자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 지식과 인문학 지혜가 융합되어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의외로 인문학을 읽으면서 주식에 관련된 영감을 얻은 적도 많다. 인문학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대리경영, 동행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투자하자면 전체를 조망하는 힘이 필수적이다. 이 힘이 있어야 매일 새로운 정보들을 쏟아내는 매체, 매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증시를 흐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인류 역사의 흐름, 증시의 흐름을 알아야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불행한 투자를 해야 한다. 사실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을 하기도 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수십, 수백 년 동안 강조되어 온 덕목이 독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고 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혼자서 독서하기가 어렵다면 독서 클럽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혼자서 읽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의 압축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매일 매체를 통해 입력되는 것들은 지식의 조각이다. 단편적인 정보는 불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 조각들을 꿰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멋진 지식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다. 이 지식의 목걸이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기회와 지혜를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책 부분의 소주제는 책 속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면서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고 돈을 벌려면 반드시 책도 읽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자님 말씀처럼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단순히 주식 관련 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문학 책도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에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인문학 관련 책도 북튜브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 책을 보면서 필자 역시 투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저희 채널이 주식과 재테크 등을 북튜브로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 특히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박영옥 저자님의 주식 농부처럼 투자하라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